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밭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꽃인데요, 곧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네요. 낯달맞이 꽃이 이쁘게 피어 있죠. 지난번 영상에서 어떻게 포장이 되어 오는지 보셨죠? 배달비는 무료라고 사이트에서 분명히 보기는 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배달비가 무료고요, 한국에서는 별도로 배달비가 있습니다. 경땡 택배, 화물 전용 택배사죠. 거기서 25,000원 주고 직접 가서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배달된 상태로 분해를 해봤는데요, 핸들 부분까지 다 분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때 밭갈이용 로타리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솔리드 바퀴로 주문을 했고요, 혹시 또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철바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쟁기 이렇게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이게 기본 부속품들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흙바지, 그리고 이건 벨트 보호 커버, 핸들 부분 커버고요, 각종 볼트, 너트, 고정 핀들, 이거 스패너도 있고요. 사용설명서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서 번역기를 통해서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번역된 내용 사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벨트 여유분 있고요. 부속들은 이 썰푸대 같은데 포장이 돼서 오고요. 자, 그러면은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립하고 구석구석 다시 한번 부품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립은 아랫부분에서부터 윗부분으로 올라오면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지지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은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로타리 깊이 조절하는 바가 있고요. 핀과 고정장치, 이거부터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부터 조립을 해주시고요. 방향은 이쪽이 내 쪽으로 오게끔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가로채기는 가장 밑으로 조립을 해주세요.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하시고요. 로킹으로 이쪽을 연결해주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이니까요, 흙바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흙바지는 좌우측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끼워서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트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볼트 너트 3개, 12mm 복수하품이 있으면 조립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진동이 많은 장비이기 때문에 간단히 조립해주면 되고요. 좌측은 볼트 4개 다 조립 가능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4개를 다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벨트 커버입니다. 4339. 무슨 번호인지는 모르겠고요. 다음으로 기어 변속기 조립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핀들이 핀이 있기 때문에 핀을 제거를 하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부분을 그냥 휘어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핸들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이 몇 밀인지 모르겠어요. 표시도 안 돼 있어서. 볼트 너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핸들 부분도 단단히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핸들 커버입니다. 핸들 커버는 양쪽에 구멍이 총 4개가 있고요. 4개의 볼트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핸들 부분을 씌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볼트가 조금 다른 볼트가 들어가 있어요. 좀 작은 볼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십자 드라이버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십자 드라이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조립이 끝났습니다. 조립 참 간단하고 쉽죠?